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사사기 19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니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레이 사람이 첩의 아버지 집에 가서 그곳에서 나흘을 잊고 그리고 다섯째에 더 머물기를 원치 않아서 그의 길을 나섭니다. 그가 길을 나섰는데 밤을 맞게 됩니다. 그들이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그런데 이 여부스가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이라고 하였는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입니다. 여부스라고 가나안 족속 사람들 여부스 족속이 살기 때문에 여부스라는 이름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름이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그곳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 여호수아서 23장 우리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했습니다.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분명히
한 사람이 천명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했고 그 조상이 그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하였고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정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걸 이루게 되어지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업으로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쫓아내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사기 17장부터 그 이후의 상태를 보고 여기 19장의 상태를 보아도 그 베냐민 지파들이 쫓아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음행하기를 자처하는 그런 족속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은 유다 12지파가 나중에 나뉘어졌을 때 유다지파 족속에 속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에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이곳이 이제 유다 족속 지파에게 속한 곳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는 본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들 속에 우리도 함께 있었던 자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 그래서 이방 족속과 같은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심령에 이제 거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요. 그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한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본토, 본족속, 우리를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어떤 족속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원래 족속이 헷 족속이고 그 아머리 족속이 그 어미가 되어진다는 이러한 말처럼 결국 가나안 족속이 우리의 부모라는 거죠. 죄성을 계속 갖고 있는 가운데서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내어 쫓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이걸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싸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지만 만약에 그들이 이방 족속과 서로 혼인하고 왕래하고 함께 한다면 주님이 목전에서 절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은 그들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지도록 채찍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육체가 원래 가졌던 죄성을 뽑아내지 않고 그 죄성이 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우리 눈에 가시가 된다는 얘기는 그 내 밭에 비유해서 가시덤불이 뭐의 의미를 주고 있어요. 재리와 유혹. 우리 눈은 계속 재리와 유혹을 따라가면서 가시덤불을 더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에 더 가시덤불이 나타나서 그 가시덤불 가운데서 뒹굴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또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는 것. 이 옆구리라는 의미, 야렉이라는 단어는 후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 나의 자손에게 계속 채찍이 이어짐으로써 결국은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또 내 자손에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올무가 덫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올무가 덫이 놓여져서 아무것도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여부스 족속, 이 죄사람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 근데 나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용무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죄는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 하면 바로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한다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도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도적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바로 율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하여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취하지도 못했고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곳 기브아로 가자.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예루살렘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좌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곳을 그대로 두고 이제 비껴가서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 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서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할 자를 기다리고 있으나 날이 저물어 가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레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율법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노인을 만났을 때 한 말씀을 살펴보면 19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정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 바로 누가 그러같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가짐으로 그들은 자기네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졌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약속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은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영원히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라, 의로운 백성이라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 49편 11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지냐 하면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부스 족속이 있을 때는 자기네 이름으로 여부스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우리의 가계를 따라서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아서 내가 이씨, 김씨, 박씨 내게 주어진 이 기업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믿고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는 이 말은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내 이 육체가 집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안에 내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 영원히 마치 나에게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진 그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고 자기네들은 축복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구원파들은 거기에다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를 나가니까 내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구원은 내 것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신 구원이 내 것인가를 우린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첩인 여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남편인 율법이 나를 이제 다시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를 데려갔다고 생각해요. 그 음행하다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가 이제 그 남편에게 속하여서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살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데 행음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갔던 그 여인이 레위 지파 남편을 따라서 가는 그 여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레위는 자기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다. 그 안에 속한 이 첩은 이제 나는 남편하고 함께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밤에 내가 나를 영접하여 유숙할 곳만 있으면 된다. 이 생각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이지파에게 속한 사람,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 없이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에 내가 의지할 어떤 형제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속전은 너무 엄청나서 갚아줄 수 있는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율법이 그들을 속량해 줄 수 있느냐? 속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오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가 어떤 형제나 사람이 우리를 속량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은이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23절에는 그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죄를 속량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물질이나 어떤 내 노력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아무리 가질 게 다 있어도 그가 거할 곳이 없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속량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지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도록 당신께서 그 저주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생명의 그 대속의 속량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한 첩은 누굴 따라갔어요? 율법이 대표되는 레위 남편을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 있는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레위 지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7장 28절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기에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힘입는 자들에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의지하여도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여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고 이것이 오늘 또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그 밤에 자기의 첩과 함께 또 자기의 종과 함께 머물 때를 구하였어요. 근데 구하질 못하다가 이제 겨우 그 에브라임 사람 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쉼을 얻은 것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에브라임 사람이지만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그 기브아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혹 피해서 잠깐 동안 우리가 피해서 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머무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죄에서 그 사망에서 속량해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그 만난 한 노인을 따라서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노인이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편안하다 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그들에게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가 그곳에 있으면서 자기 집으로 유숙하기 위해서 들을 사람을 기다리고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용납하지 않는 것. 베냐민 지파는 그의 형제요 그에게 속한 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을 받은 자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내 형제나 자매가 나를 용납해 주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얼마나 내 형제 자매들을 내게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우리에게 어떤 정죄를 할 뿐이고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처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열심히 이스라엘이라는 믿는 사람이라는 겉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같은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모양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이 사람을 용납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악 가운데 똑같이 있기 때문에 자 율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레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이걸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 내가 율법 앞에 서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나 자기는 율법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를 잘 살펴보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 말씀 앞에 자기는 서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짓을 하는데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 사용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요?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달았을 때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해.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하면서 한 입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입으로 저주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고 주님을 높이면서 같은 주일날, 똑같은 날에 금방 예배드리고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씹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기를 두려움 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내가 받아들인 것 같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정죄 판단만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실 때 어떻게 용납하셨어요? 죄 없다.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죄 없다라고 다 용납해 버리셨어요. 가는 마다 잡혀온 여인, 율법 앞에 잡혀온 그 여인을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너도 또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율법을 용납한 자요, 또한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교회 나갔을 때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양이 어떤 모습이든 교회 나가면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 우리를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죄악 덩어리로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그를 영접하여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것을 가졌던 갖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내 집에 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자는 용납을 하고 어떤 자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교회에 죄인들이 나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다 버려도 교회는 그러한 사람을 용납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집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항상 율법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율법을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늘 아멘으로 받고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안에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이에요. 한 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끝! 시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도록 십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속 모시는 자요, 주님과 함께 계속 사는 자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믿음의 사람은 내 형제 다른 사람들도 또한 용납하고 그들도 율법 앞에서 서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같은
같은 집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받아들여서 함께 먹고 함께 거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 3서 찾아보시겠어요?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찾아 봉독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같은 형제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도 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맞아들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자기는 높아지고 자기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하면서 그렇지 않은 부족한 자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치는 일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여서 위로받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교회를 왔다가 교회 와서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나를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율법 앞에 내가 서서 죄를 깨달아서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함으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도 구원함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해서 율법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도 율법 앞에 서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짓을 서슴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레이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가다 거할 곳이 없고 영접할 곳도 없는 이 부분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에서 피할 수도 없고 사망에서 피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내가 율법 앞에서 서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요행이 거기서 피할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율법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은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깨닫고 죄 가운데서 뭔가 내가 움츠러 들어가서 내 수치를 내가 가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행위로 그것을 가리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속량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 값을 대신 지불하신 곳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곳이고 생명의 속죄를 얻게 하고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한 장소다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서 감사와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은혜 속에 거하는 생명의 속전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거할 수 있는 내 집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이 일을 이루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 6절로부터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두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머리를 풀고 제 가운데 앉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어떤 행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한 끼 안 먹고 또는 두 끼 안 먹고 뭐 온종일 안 먹고 밥 안 먹는 금식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금식은 그 육체로 밥을 안 먹는 것을 말하는 어떤 율법의 행위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금식합니까? 밥을 안 먹으면 육체에 힘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 할수록 육체의 행위로나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금식이라는 행위적인 것을 허락하시죠.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을 허락하신 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육에 대해서 내가 죽고 말씀으로 앞에 선 자라면 흉악의 결박이 나도 흘러졌고 멍에 줄도 흘러졌고 압제당한 곳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거죠. 율법의 멍에가 꺾어졌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내가 배부른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한 몸 형제라 불러지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너도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와 같은 것을 누리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또한 똑같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완전히 육을 포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지시고 생명의 속전이 되어지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율법 앞에 서고 율법을 용납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은혜로 나아가서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레위 사람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레위 사람이 행음하다 행음함으로 죄를 진 그 첩을 용납한 것 같고 그와 함께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 같으나 율법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율법을 가졌다가 하는 자들은 자기의 형제도 자기의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욕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고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속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율법 앞에 섰고 율법을 받아들여서 그 앞에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이 믿는 자가 되었지만 실상은 계속해서 이 율법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이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깨닫고 아버지 또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집으로 들여서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처럼 뭔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갖춘 것 같은 그러한 모습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와 같이 내가 스스로를 만족하고 무엇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뭔가 잘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집 밖 사람이 영접받을 곳이 없는 것처럼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율법에는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혹 요행이 참으로 피할 길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결단코 율법은 우리를 영원히 속량할 수 없음이옵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요행이 그들이 죄사함을 얻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유대인들이, 그 에브라임이 그들에게 어떤 속량함의 길을 얻는 길을 주었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것은 온전케 하는 죄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온전함 죄사함은 십자가에 보혈 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하신 은혜 속에 날마다 들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더 십자가의 사랑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